20초간 반짝인 K-스타 인공태양 새 역사도 썼다.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-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간 유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. 태양 중심 온도의 7배에 달하는 1억도 수준 플라즈마를 10초 이상 운전한 것은 전 세계 핵융합 장치 중 K-스타가 처음이다. K-스타는 2018년 실험에서 처음으로 플라즈마 온도 1억도를 약 1.5초 달성한 후 매년 세계 기록을 경신 중이다. K-스타는 땅 위에서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다. 최종 목표는 2025년까지 300초 연속 운전하는 것이다. 300초는 상시 운전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기준점이다. 연구원은 2040년 K-스타가 생산한 핵융합 에너지로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핵융합 실증로 K-데모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. 국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2035년 핵융합 에너지의 효율성 실증에 성공하게 되면 2050년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